방금 말씀하시기에는 이렇게 편하고 이제 뭐 카드도 이쁘고 그래가지고 많이 생기면은 좋을 것 같은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? 인터넷 전문은 은행, 네. 인터넷 전문이라라도 수수료가 붙긴 하지만 네. 결국은 은행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은행은 은행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요건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러한 것들을 좀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대주주 적극성 심사에서도 드러났었고요. 그래서 그 기존의 인터넷 은행들이 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보류를 맡게 된 상황이 생겼고 또 새로운 인가 신청을 한 그 컨소시엄들은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혁신성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가가 또 보류되는 그런 상황이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단어인데 대주주가 정확히 뭔가요? 그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대주주는 뭐 적격성 완화라는 것도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그 어쨌든 뭐 기업이었던 은행이었던 그 이제 주주가 있고 그 대주주는 말 그대로 그 대 많은 주주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 그 사실상의 뭐 경영, 대주주가 보통 경영권을 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주주가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러면 그거는 그 은행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건전성도 담보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에 들어가는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그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어떤 그 은행 관련 법령에 어떤 위반 사실이 없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못 맞춘 상황입니다. 그럼 이번에 그 대주주 적격성 완화라는 게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뭐 적격성이 완화된다는 건 좀 문을 넓힌다 이런 뜻이겠죠? 문을 넓힌다는 건데 많이 들어와서 많이 세우면 좋은 거 아니에요? 많이 들어와서 많이 세우는 건 좋겠죠. 근데 네. 많이 세우려면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라는 기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는 분명히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요건이 있고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취소가 된다거나 해야 되겠죠. 당연히. 네. 근데 이제 그거가 아니라 보강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너희가 이러한 지금 요건을 못 맞추고 있으니 요건을 더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다 그래야 될까요? 그런 어떤 어불성설에 가까운 네,